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 오쏨의 붉은 끝동 외전 2편에 대해 리뷰해보려 합니다. 이전 외전 1편에서는 덕임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 상과 덕임 두 사람의 행복한 한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아들인 무녀세자에게 자신 대신 사랑을 전해달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마지막에는 순간이 곧 영원히 되길 바란 산이었고 드라마에서 드디어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오쏨의 붉은 끝동 외전 2편에서는 산이 1800년 죽음을 맞이 하고 덕임의 아들인 무녀세자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가상의 설정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드라마에서와는 달리 산을 먼저 보내고 살아남은 덕임은 대왕 대비인 정순왕후와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순왕후는 역사를 반영하여 대리청정의 욕심을 보이지만 무녀세자 때만큼은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왕의 친모인 덕임에게 단순한 빈의 자리가 아닌 그 이상의 대우를 내리라 명했고 아들인 무녀세자도 그것을 바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과분한 대우를 바라지 않는 덕임의 모습도 볼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볼수 있었죠. 그 이후 처서로 돌아온 덕임에게 경의와 보견이 찾아왔고 제조상궁이 된 경의와 상궁이 된 보견은 여전히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며 사이좋은 모습을 보였고 분해하는 보견에게 말장난을 치는 덕임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경의와 보견이 덕임의 몸 상태에 대해 물었고 왜 그러냐는 덕임의 질문에 경희는 갑자기 누군가를 덕임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영희였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자신의 사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던 영희가 외전 2편에서는 산의 배려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백정의 신분으로 이리저리 떠돌다 부군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던 영희를 경희가 발견하게 되어 덕임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를 나누던 네 사람이었고 그녀들은 출궁 이후 같이 모여 살자고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궁에서 나갈 수 없는 덕임의 슬퍼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덕임은 아들인 무녀세자를 찾아갔고 산이 주었던 술을 건네며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녀는 이제 궁을 떠났으면 한다는 말을 무녀세자에게 건넸고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선택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였습니다. 그 이후 스스로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는 말을 전한 그녀였고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던 무녀는 이내 자신이 덕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그녀의 죽음을 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녀에게 덕임이 좋은 지엄이었고 좋은 모친이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며 산과 자신 그리고 동기들 또한 덕임의 삶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 산이 준 술을 나눠 마신 두 사람이었고 덕임이 궁을 떠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오며 외전 2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외전 1편과 달리 2편에서는 원래는 죽음을 맞이한 덕임과 무녀세자가 살아있다는 가상의 설정으로 우리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었는데요. 1편에서는 드라마에서 보지 못했던 산과 덕임의 결혼 생활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2편에서는 우리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산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이야기였지만 산과 덕임이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먼저 떠난 산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덕임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와는 달리 해피엔딩으로 끝난 외전 2편이었고 후궁이 된후 행복한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덕임이 드디어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로써 모두가 바라는 해피엔딩이 되었죠. 오쏨의 붉은 끝동이 역사에 기반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새드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안타까웠던 마음을 외전을 보면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준비한 오쏨의 붉은 끝동 리뷰가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드라마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